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 후에, 한방 치료 후에 항시시 항체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임상적 관회 상태, 실질적 완치 상태에 도달한 류마티스 관절염 이별 여행 마치신 어느 여자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시시 항체가 조절된다. 이 자가 항체 수치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은 한의학적 치료만이 가진 매우 뛰어난 장점이라 할수 있다. 기존 의학계에서는 낮추지 못하는 이 항시시평항체 수치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항시시평항체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의학적 치료가 가진 매우 뛰어난 장점이라 할수 있고요. 향후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진 장점이 앞으로 더욱 우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염증 수치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역 관련 자가 항체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대증 치료가 아닌, 염증만 줄여주는 것이 아닌, 통증만 줄여주는 것이 아닌, 병의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가 항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학적으로 뛰어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항시시피항체가 양성이 나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로 진단받은 이유는 항시시피항체가 양성으로 올라갔지만, 양성 범위로 올라갔는데, ESR, CRP 수치를 비롯해서 류마티스 인자도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항시시 항체가 상승되기 전 1년간 손가락, 손목, 무릎, 발바닥, 발목, 고관절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몸에 전신 다발성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병원을 가게 된 거죠. 병원을 가서 류마티스 증상이 의심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항시시평체는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 수치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다. 그리고 향후 항시시평체가 양성이기 때문에 향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더 심해질 수는 있다고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이분이 음성이 나왔고요. ESR은 20까지가 정상인데 이분이 18로 나왔어요. 18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염증 수치도 20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수치가 18이죠. CRP는 그러나 0.04 정상 범위로 나왔고, 다만 항시시피항체가 27.6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시피가 상승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로 진단을 받고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초기로 진단이 되었고 항시시피항체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 저를 찾아오셨고, 소염 진통제만 처방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드시면서 그러나 관절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항시시방체를 낮춰주는 류마티스 치료용 목적의 한약을 복용하면서 류마티스 식이요법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시시팡체를 낮춰주는 치료용 목적의 류마티스 한약,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항시시팡체의 수치를 27.6에서 어디까지 낼수 있을지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그래서 항시시팡체를 좋아지고 싶다는 목적에서 오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관절이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를 먹어도 관절이 아프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과연 항시시팡체 수치를 낮출 수 있었을까? 결과를 일단 보겠습니다. 27.6에서 저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들어가서 식이요법과 항시시팡체 수치를 낮추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6개월간 치료 후에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항시시팡체 수치가 음성으로 6개월 안에 변할 수 있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과정, 6개월간의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통해서 항시시팡체는 정상이 되었고 관절 통증도 사라진 것이죠.
임상적 관해 상태, 실질적인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임상 증상, 관절 통증도 사라진 임상적 관해 실질적 완치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6년 3월 달에요. 27.6이었습니다. 처음 저와 류마티스 빌리오 시작할 때 항시 지평체가 27.6이었고, 그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2개월 후에 26.5로 미세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 달에는 드디어 음성 범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2개월 정도는 아주 미약하게 감소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폭 감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27.6에서 26.5, 그 다음에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도 항시 지평체 수치가 음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호전된 것입니다. 지금 이 결과에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존 병원이나 류마티스 내과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항시 지평체를 환자분들에게 자주 체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진단할 때만 한번 체크하는 것이지 자주 체크할 필요가 없고 체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것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의사인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했을 때요, 이렇게 항시 지평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통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혈액검사 데이터로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시 지평체를 다시 체크하지 않거나 환자분들에게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면은 항시 지평체 수치가 좋아져야지 관절 증상도 좋아지고 항시 지평체 수치가 좋아져야지 염증 수치도 좋아진 경우가 많고 몸의 근본적인 치료 상태에 접어들면서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항시 지평체 수치는 진단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임상 경과 관찰에도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더라. 약을 끊을 수 있게 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게 되더라. 항시 지평체가 줄어들면 임상적 관해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많이 볼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항시 지평체 수치를 계속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ESR 수치는 어떻게 되었냐? 아까 20까지가 정상이었는데 18이었죠. 5월 달에 6으로 떨어졌습니다. 항시 지평체는 1밖에 안 떨어졌었지만은 2개월 동안 ESR 수치는 12가 떨어져서 6으로 내려왔고 6월 달 치료 종료 시점에는 4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SR도 18에서 6에서 4로 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CCP 항체도 동시에 음성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CCP 항체 수치가 좋아지면 염증 수치도 줄어들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류마티스 약도 끊을 수 있고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기 쉬워진다. 정리해보면요. 27.6으로 올라갔던 항시 지평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로 진단을 받고 전신 관절 통증이 심해진 경우인데 한의학적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이 사라지고 항시 지평체가 정상 범위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ESR 수치 역시 18에서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기존 류마스 약물들로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또는 생물학적 주사제 같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제를 통해서 항시 지평체가 조절되지 않을 때, 항시 지평체가 끄떡도하지 않을 때 한의학적 치료법을 통해서 항시 지평체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류마티스 인자를 역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 치료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의학적 치료와 류마티스 식이요법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의 자가면역 항체 각종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자가 항체에 관련된 수치들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한다는 거, 정상 범위로 떨어뜨린다는 거, 이것은
단순 통증을 줄여주거나 염증을 줄이는 것에 국한하는 대증 치료가 아닌 보다 병의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하는 전신적인 치료에 있어서의 뛰어난 한의학적인 류마티스 질환 치료, 루푸스, 강인중 척추염 등 자가면역적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이 병의 자가 항체를 조절한다. 병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의 류마티스 이별령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항시시 항체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약물로 항시시 항체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